가지고 맞이했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 제가 일어나자마자 좀 늦을까봐 렌트를 미리 껴줬거든요. 세안은 아침에 제가 물세안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세안만 지금 해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진짜 딱 물만 묻혀줘요. 그리고 수건으로 살짝 닦고. 오늘도 기초 케어는 먼저 눅스 에센스를 사용해줄 겁니다. 이게 원래는 화장솜에 묻혀서 결 따라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간편하게 하려고 아침에는 이렇게 미스트처럼 뿌리고 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좀 피부가 건강해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딱 그 느낌만 들어서 저는 부담스럽지 않고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이거를 이렇게 흡수를 시켜줍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피부가 되게 많이 뒤집어. 그나마 제가 기초 케어를 가벼운 걸 써서 자극이 안 돼서 그나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볍게 피부를 마무리해주면 끝! 여러분, 이제 화장하러 가볼까요? 여러분, 우선 제가 지금 렌즈 낀 거는 젬스톤, 오렌지 젬스톤 그린이에요. 오늘은 약간 기모노를 입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기모노에 어울리는 니혼 스타일? 일단 쿠션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먼저 해줄 건데 쿠션은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웍슬리 모이스트 쿠션 온 에디튜드. 제가 쿠션을 총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커버가 아예 안 되고 촉촉한 거고 하나는 웍슬리 쿠션이거든요. 근데 웍슬리 쿠션이 촉촉하면서 커버가 되게 잘 되는 타입이에요. 제가 가지고 온 쿠션은 진짜 너무 촉촉해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 촉촉한 게 기름이 되더라고요. 근데 헉슬리는 좀 마무리감이 픽싱이 조금 돼서 특히 수정 화장할 때 제가 원래 피부를 지우고 한 번에 다 다시 해주거든요. 그럴 때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되니까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 여기 와서 일본 와서 살을 3-4kg 쪘어요. 몸무게 재보고 충격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를 많이 먹었어. 일단 저 이마까지만 해주고 눈썹을 먼저 그려주고 나서 이 여기 트러블 나온 데를 나중에 해줄게요. 지금 눈썹을 먼저 그려줄 건데 브로우는 클리오 브로우를 사용할 거예요. 오늘은 니혼 스타일이니까 눈썹을 되게 자연스럽게 일자로 그냥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약간 풀만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눈썹이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또 클리오 브로우, 킬 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여기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모양을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걸로 또 이용해서 빈 공간을 조금 채워줄게요. 이거는 좀 부드럽게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색 채울 때 좀 좋아요. 색을 채워주고 이제 이 얇은 걸로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와, 나 눈썹 차이가 진짜 대박이구나. 그래도 나름 귀엽지 않아요? 아, 공주병 걸렸어. 살만 쪄가지고. 일자로 눈썹을 그릴 때 약간 팁이 있다면 원래 눈썹이 난 모양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정면을 보고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면 일자로 잘 안 그려져서 양쪽이랑 맞춰가면서 빨리빨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눈썹만 다 그리고 아이라인만 그리면은 화장은 진짜 80% 완성된 거거든요. 여기에 조금만 공을 들이면 돼요. 어떤 분들은 피부에 공을 들이고 아이 메이크업에 공을 들이고 립 메이크업에 공을 들이고 저는 눈썹에 공을 들입니다. 이상 TMI였습니다. 아, 근데 진짜 수전증이 미치겠네. 눈썹 그릴 때 유독 말이 없어지는 안소윤 22세. 눈썹은 집중해서 그려야 돼. 안 그러면 눈썹이 삐뚤빼뚤이 돼요. 이제 피부에 끝까지 다 할게요. 그냥 눈썹을 그렸으니까. 제가 홍조가 진짜 심한 편인데 웬만한 좀 쿠션으로는 한 번에 안 가려지거든요. 2차적으로 커버할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진짜 저의 홍조를 엄청나게 가려줍니다.
쿨링감도 되게 많아요. 헉슬리 자체가 좀 선인장 추출물? 약간 그런 자연적인 브랜드여서 기초 케어를 하는 것도 선인장 향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 향 때문인지 피부에 딱 했을 때 좀 쿨링감이 많이 돌아요. 여기에 좀 이런 홍조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크게 올라온 트러블 말고는 거의 다 가려졌거든요. 쿠션을 쓰면은 제가 무조건 바르자마자 바로 떠요. 근데 이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까지 가져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컨실러를 그래도 사용을 하긴 해야 돼서 이 나스 컨실러, 레디언트 크리미 컨실러, 바닐라 이 색상으로 이런 큰 트러블 같은 데를 좀 가려줄게요. 잠을 안 자니까 피부가 망가져 계속. 일본에 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먹을 거 엄청 먹고. 전 살찌면 피부가 되게 안 좋아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와서 살도 찌고 피부도 망가지고 모든 걸 잃었지만 뭐지라도 해야지. 오늘도 시작된 아무 말 대잔치. 저조차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이없어. 짠! 뽀송뽀송해졌죠, 피부가. 예쁘다, 피부. 그리고 저는 이제 쉐이딩을 먼저 해줄 건데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 플라워 블러셔 바닐라 라떼. 쉐딩은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해주면 됩니다. 아, 이거 파우더 처리 안 하면 원래는 되게 뭉치는데 그래도 별로 안 뭉치는 것 같죠, 지금은. 쿠션이 뽀송뽀송해서 다행이야. 턱은 제가 원래 턱 선만 살려주는데 살이 쪄서 여기 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정면에서 봐준 상태에서 이렇게 좀 쳐줄게요. 이런 살 부분을 다 깎아줘야 돼. 여기도. 휴, 이렇게 쉐이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아이 메이크업은 수수하고 연하게 클리오 프로 레이어링 아이 팔레트 소프티쉬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 음영 컬러 이걸로만 눈에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밑에도 펄까지 아예 지금 해주도록 할게요. 펄은 좀 약간 쉬머한 펄? 이 펄을 사용해줄게요. 이게 쉬머한 타입이어서 손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발색을 하는 게 발색이 조금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손에 묻혀서 앞쪽이랑 눈 두덩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을 바로 그려줄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려줄게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글자로 메이크업은 여기서 마스카라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마스카라도 히로인 메이크 이걸로 그냥 진짜 내추럴하게 이렇게만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블러셔를 해줄 차례인데 제가 오늘 기모노를 입을 거기 때문에 니온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블러셔가 진짜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니스프리 스마트 드로잉 코랄 색상으로 일단 원하는 영역만큼 진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눈 밑에를 중심으로 해줘야 돼요. 눈 밑에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하게 얹어주면 약간 조금 그런 일본 감성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일단 이걸로 진하게 얹어주고 블렌딩은 또 따로 하는 걸로. 아, 실제로 보면 티가 되게 많이 나는데 이걸로 보니까 티가 잘 안 나네. 그리고 맥 스테이 와이 미 블러셔를 이용해서 이 위를 조금 픽싱을 해줄 거예요. 조금 더 블러셔를 진하게 얹어주면서 이제 픽싱을 해줍니다. 여기 눈 아래 위주로 조금 경계도 풀어주고
엄청나게 진한데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블러셔를 끝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립을 하기 전에 아까 전에 사용했던 클리오 아이브로우로 애교살을 조금 강조를 해줄 건데 제가 펄을 조금 다 뺐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애교살을 좀 도톰하게 만들어줘야 눈이 밋밋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립을 해줄 거예요. 립은 이제 코랄 색상 이니스프리 리얼 핏 벨벳 립스틱 햇살 말린 살구 그리고 삐아 라스트 립스틱 몽상점 요거 두 개를 이용해 줄 건데 우선 이니스프리 햇살 말린 살구로 그냥 이렇게 입술 선에 오바되게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경계를 흐리게 원래 촉촉한 립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촉촉한 립을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삐아 립스틱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짠! 이제 끝났고요. 머리는 이따가 기모노 입을 때 머리를 이렇게 묶을 거거든요. 네, 우선 이렇게 준비를 먼저 다 했으니까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타시 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저는 기모노를 입고 머리도 했는데 뭔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막 받아봤던 기모노 막 이런 거 머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전문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가기 전에 화장을 짧게 고쳐야 돼서 잠깐만 고치고 바로 같이 나가볼까요? 제가 블러셔 그 뭐지? 치크를 안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립을 살짝 손등에 칠해주고 이걸로 쿠션 뒷부분으로 소장을 해줄게요. 약간 저는 기모노랑 어울리게 메이크업을 진하게 했으니까 위에 좀 진하게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거는 한국에서 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일본에 있을 때 미리 많이 해놔야 돼요. 이렇게 끝. 그럼 이제 나가볼까요?